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이전 편에서 에버노트와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이번 편에는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만약에 1탄을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쪽 링크를 통해가지고 1편을 한번 보고 오시면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터이니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드롭박스라는 서비스입니다.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나온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부터 썼던 이제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무료 서비스로 제공받게 되면 무료로 2GB의 용량과 그 다음 뭐 데스크탑 간의 파일 동기화 그리고 그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링크들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 뭐 최근에는 드롭박스 페이퍼라는 서비스가 같이 출시가 되었는데 뭐 메모장 뭐 이전에 설명드렸던 에버노트와 같은 기능들도 이제 드롭박스에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만약에 뭐 큰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드롭박스 무료 요금제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좀 더 하드코어한 사용자다 라고 했을 경우는 월 $9.9의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 1TB 그리고 파일 손상이나 파일 히스토리에 관해서 30일 동안 저장이 되고요. 만약 $19.99를 내게 되면 프로페셔널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프로페셔널 요금제는 2TB의 용량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뭐 파일 변조나 히스토리에 관해서 120일 동안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스마트 동기화라든지 스캔한 문서들 그런 문서들에서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만약에 회사 단위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요금제가 따로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비즈니스 요금제는 아무래도 회사 단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보안이나 아니면 외부 뭐 정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좀 준수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 같더라고요. 비즈니스 요금제는 크게 스탠다드와 어드밴스 요금제로 나눠져 있습니다. 금액은 각각 $15, $25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용량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에서는 3TB, 그 다음 어드밴스에서는 무제한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뭐 파일 히스토리에 관해서는 둘 다 각각 120일 동안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. 어드밴스 요금제로 쓰게 되면 좀 더 회사 보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개인 사용자다 보니까 비즈니스 요금제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개인 요금제에서 좀 더 많이 쓴다라고 하면 한 플러스 요금제 월 $9.99만 비용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품질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용에서 프로페셔널 요금제에서 스마트 동기화가 있었잖아요. 스마트 동기화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보통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내 데스크탑에서 뭐 파일 동기화로 해가지고 하드드라이브의 용량을 잡아먹는데 스마트 동기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하드드라이브 용량과 상관없이 OS에서 각 파일들, 드롭박스에 저장된 파일들을 액세스 가능하는 좀 그런 유용한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내 하드드라이브의 용량이 별로 없거나 했을 때 이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다음은 구글 G Suite입니다. G Suite 같은 경우는 개인 도메인으로 뭐 지메일이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 구글 문서들 캘린더 좀 이러한 것들을 내 개인 도메인 안에서 별도로 구성해서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회사 단위의 서비스인데요. 보통 개인이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뭐 저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개인 이메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구글 G Suite에 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메일을 보면 좀 신기한 점이 i 그 다음 at 그 다음 진코드.com 이렇게 이메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큰 비용 안 들이고 뭐 저렴한 금액 제일 저렴한 금액이 베이직에 월 $5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개인 혼자서 쓰기에 전혀 부담 없이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마 각 요금제의 차이는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 차이일 것 같은데 만약에 베이직 요금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30GB를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월 $5를 내기만 한다면요. 만약에 내가 좀 하드하게 사용하는 뭐 사용자다 라고 했을 때는
월 10달러를 내면 좀 더 그 이상의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1TB의 용량을 제공을 해주고, 만약에 비즈니스 그 사용자들이 5명 이상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용량이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좀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뭐 같이 이용하고 싶은 뭐 지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10달러 정도씩 모아가지고 무제한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회사 단위,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 단위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월 인당 25달러를 내기만 한다면 이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회사 단위는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고 이에 대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. 다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아이클라우드입니다.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애플 기기 백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. 특히 뭐 사진이나 동영상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아이클라우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요금제 같은 경우는 5기가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, 50기가는 1,100원, 200기가는 3,300원, 2TB는 11,1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평소에 발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돼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클라우드에 키노트 파일들을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파일들을 뭐 웹에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내 애플 기기에서 접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뭐 연인끼리 아니면 지인끼리 아이클라우드를 묶어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서비스들도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좀 아이클라우드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먼저는 5기가로 무료로 좀 경험을 해보시다가 뭐 점차 필요에 따라서 용량을 늘려나가면 되는데, 가격 대비 가장 적절한 금액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, 실제로 뭐 아이폰 용량이 뭐 64기가, 128기가, 256기가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적당한 요금제를 한 128기가 선택을 한 다음에 아이클라우드는 200기가 요금제를 쓴다라고 하면 매월 3,300원이면 좀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추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트렐로입니다. 뭔가 계획을 짜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오늘 할 일을 정리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도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친구들끼리 여행을 계획할 때 뭔가 한 공간에서 정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트렐로 같은 경우는 각 진행 상태를 단계별로 설정이 가능하고, 그 다음 다 같이 뭐 여러 명에서 같이 작업이 가능하고, 그 다음 모든 플랫폼 뭐 아이폰, 안드로이드, 그 다음 웹이 지원하는 모든 PC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안에서 서로 뭐 댓글도 달고 사진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자료 저장소로도 뭐 괜찮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.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아틀라시안에 인수가 되면서 원래 무료에서 한 5명까지 정도로 지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모두 다 무료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무료 요금제만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,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, 그 한 파일이 용량이 최대 10메가다 보니까 만약에 용량이 좀 더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메가 이상의 용량을 업로드를 하고 싶다, 뭐 나눠서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고요. 그런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요금제가 있는데 인당 월 9.99달러만 비용을 내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한 파일당 최대 250MB, 그리고 타 서비스들과 뭐 인터그레이션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 보니 만약에 좀 하드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비용을 주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리디북스 서비스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이책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무조건 종이책만 구입해가지고 좀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대체제로 종이책이 아닌 뭐 전자책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전자책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장점들이 좀 몇몇 있는데, 일단 종이책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전자책이다 보니까 대여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뭐 한 달부터 아니면 최장 10년까지 대여를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책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리디북스를 사용한 지가 좀 됐었는데 과거에는 뭐 포인트를 월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리디 셀렉트라는 좀 좋은 서비스들을 하나 출시하게 되면서 월 구독 형태의 이제 서비스인데 한 달에 6,500원이면 내가 원하는 책들을 그 구독 기간에 한해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
그런 서비스입니다. 만약에 좀 불안하다 싶으면 한 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짜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보시고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매달 6,500원씩만 된다라고 하면 하루 왼종일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책만큼 계속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전자책 리더기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겠죠? 네, 짧은 시간 동안 5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자세하게 적어놓은 그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매달 내는 핸드폰 요금이나 아니면 뭐 매일 먹는 커피잔에 비교를 한다면 이 서비스들의 금액은 엄청 저렴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비용들 조금 아껴가지고 좀 더 편안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받으면 좀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요?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No.